오늘 한국경제 2024년도 4월 15일자 기사예요. 탈서울 늘었다더니 애들 때문에 서울 갑니다. 깜짝 통계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교육 목적 서울 전입이 2013년도 사유별 통계와 작성된 이래 가장 많은 수치가 집계됐다고 하네요. 1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서 서울에 전입한 인구는 모두 120만 7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입 사유로는 교육을 꽂는 이들이 9만 2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해요. 진학, 학업, 자녀교육 등 교육 사유의 서울 전입은 2013년 6만 8천 명에서 2017년 7만 3천 명으로 늘었고 또 2020년에는 8만 8천 명씩 점차적으로 늘었네요. 그런데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에는 7만 6천 명으로 줄었다가 2022년에 8만 3천 명, 지난해에는 9만 2천 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그런 추세라는 거예요. 높은 집값과 치열한 경쟁, 인구 밀도 등 다양한 사유로 서울을 떠나는 이들이 꾸준히 늘고는 있지만 교육과 직장만큼은 여전히 서울로 향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2만 4천 명이 늘었다고 그러네요. 서울 자치구별로 교육 사유의 전입을 살펴보면 강남구가 9,100명 1위고 아마 강남 서초구였죠. 또 대학가인 관악구가 7,300명, 성북구가 6,900명, 동대문구가 6,900명, 노원구가 6,700명, 동작구가 5,900명, 서대문구가 5,200명 순이라는 겁니다. 교육에 이어서 직업 사유로 2013년 26만 7천 명에서 지난해 29만 명으로 주거 환경 사유로 같은 시기에 3만 6천 명에서 7만 6천 명으로 10년 사이 증가했습니다. 전입자보다는 전출자가 많은 순유출은 서울에서 1990년부터 작년까지 34년째 계속되고 있고 이 기간 유출된 인구는 350만 6천 명이라는 거예요. 2년 한편 통계청 인구 이동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인천, 경기 지역으로 전입한 인구는 각각 4만 5,942명과 27만 9,375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전입 사유로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17가지의 전입 사유가 가운데서 1위는 주택 문제로 차지했습니다. 이제 서울 집값이 이제 올라가고 비싸니까 그 인근 외곽으로 빠지면 좀 집값이 싸지니까 그쪽으로 빠졌겠죠. 주택 문제로.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우리도 그랬지만은 지방에서 자녀 교육을 했을 경우는 불안하니까 서울로 옮기게 되죠. 대부분 부모들이. 또 서울로 옮겨도 팔학군으로 아이들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팔학군으로 몰리니까 팔학군에 집을 구입하게 되고 또 거기서 자녀들을 우리도 둘 다 팔학군을 키웠어요. 팔학군에서. 그런데 이제 또 세입자들도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이 강북에서 다 강남 팔학군으로 온다는 거예요. 와서는 이제 거기서 세를 살고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그만큼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아이들 교육이 중요하죠. 그래서 남편 저기 직장 따라서 지방에 살다가도 자녀 때문에 이제 두 가족으로 이제 분리되는 거예요. 남편은 직장에 있고 자녀들도 해서 서울서 이제 이렇게 그 교육 때문에 이제 떨어져 살게 되죠. 자녀가 학교 다니는 기간에 대부분 부모들이 자녀 교육 때문에 서울 가는 것이 보편적 가정에서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키우고 나면은 또 이제 뭐 강남을 뭐 팔학군을 선호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 세를 주고 뭐 이제 귀촌하게 되죠. 밑으로 뭐 시골 집들이나 땅들은 오르지 않으니까 그냥 서울집 그대로 임대 주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 기사에서 빠진 부분은 앞으로 2025년부터는 그 지금까지 이 농어촌 자녀 학생들에게 특혜를 줬어요. 점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서울로 많이 몰리는 것을 이제 좀 그 인구 그 농촌에서도 학교 다녀도 농어촌에서 학교 다녀도 여러 가지 특혜를 줘서 서울 대도시에 있는 아이들에 비해서 그만큼 그 교육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점수에 대해서 특혜를 줘왔는데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방에 다녀도 먼저 뭐 우선 농어촌 자녀에 대한 어떤 점수들을 좀 먹고 들어가니까 훨씬 유리한 경우도 많이 있었죠. 실력은 별로였는데 좋은 회사에 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점수 이렇게 점수로 인해서 어떤 지역에 가면은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 그 지방 출신의 대학생들을 쓰도록 이런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방 대학인데 뭐 유명한 기업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직장을 구하고 이런 혜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농어촌 자녀들, 농촌 자녀들의 특혜들이 다 없애고 서울 학생들과 똑같이 동등하게 이제 점수를 이제 또 채점하게 되니까 지금 이제 많은 이제 지방에 있거나 농어촌 가고 학부모들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서울을 이걸 두고 서울로 자녀 교육 때문에 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여기서 그대로 불이익을 당하나 이제 여러 가지 참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가 서울로 이사를 선택하고 이사를 선택하고 망설이는 부모가 많다는 점이 서울 인구 증가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울이 교육하게 하거나 편리한 건 좋죠. 그러나 이제 교통 문제라든지 주거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매연이라든지 이런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방에보다는 훨씬 더 불편하죠. 그러나 또 좋은 점이 많아요. 또 편리한 점이 많고 많은 문화 시설이라든지 거의 잘 돼 있지만 또 이게 차 몰고 나가면 주차할 데도 없고 주차 공간도 힘들고 그런 건 있죠. 오늘 한국경제 2024년도 4월 15일자 기사 탈서울 늘었다더니 애들 때문에 서울 갑니다. 깜짝 통계라는 기사에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